내 역할이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나요? 표정이 무표정이면 되게 좀 쎄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맞아요. 계속 웃고 있잖아요. 네. 아, 이게 뭐예요? 더 무서우시다고 하시길래 살짝 영화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, 이러면서, 이러면서 묻어버리죠. 박성우 씨 하면 정말 유명한 유행어가 또 있잖아요. 살려는 드릴게. 거실 뒤 딱 좋은 날씨나 많은 게 아니고 섹션에서 한번 라이브로 들려주시 저희 아니요. 우리 뮤지컬 보디가드 네. 보러 오시면 내 살려는 드릴게. 아우! 안 보러 갔다가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요. 꼭 가봐요. 저희가 또 박수 한번 치고 네. 데뷔 20년 만에 수상을 하셨잖아요. 아, 축하드려요. 그렇죠. 제 이름이 호명되기 전까지 그냥 덤덤했었거든요. 저는 이제 20년 했는데 오늘이 딱 만으로 20년째 되는 날인데 상을 처음 받았어요. 학교 다닐 때도 뭐 개근상 이런 것만 받아봤지 되게 그날 만취했던 것 같아요. 상의 기분에 만취? 아니요, 진짜 술에. 많아. 진짜 만취요? 네. 또 20년간 배우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.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내 인생 캐릭터라면? MBC에서 우리 MBC에서 태양사신기 주무치라는 역할로 네. 그러니까 신세계는 박성웅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면 네. 그 태양사신기 주무치는 제 얼굴을 이제 알릴 수 있었던 그런 작품. 저 그때 작품이. 진짜 팬이었거든요. 아. 선생님. 저는 배용준 씨 안 좋아했어요. 그럴 수가. 취향이 독특하네. 몸매도 너무 좋으시잖아요.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? 짬이 나면 바로 이제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네. 하는 편이죠. 박성웅 씨 하면 또 아재파탈의 선구자시잖아요. 연예계 동료들 중에서 내가 인정한 아재파탈은? 우리 진웅이. 아, 조진웅 선배님. 네. 정우성, 이정재 다 있는데 네. 그 친구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. 그쵸. 오빠들 네. 이제 그쵸. 소리 들어도 네네네. 되고 진웅이랑 네. 나는 이제 유부남이니까. 네. 아, 그렇죠. 동브라더스. 아, 이 좋다. 찬성해요.